안녕하세요. 회그림TV입니다. 라비아타 향이 좋고요. 그 다음에 소그로비 한 송이 핀 것이고 두 송이 폈는데 이거 저가고 있고요. 예. 원종 5접 이케 있었어요. 예. 요것도 한 송이가 나오고 있고요. 예. 가장 튼튼하게 자랐습니다. 요거는 벨기나요.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. 가정에 지금 있는데요. 요즘은 오전에 물 주고요. 지금 저도 물 주었어요. 물 주고 나서 흐르는 부분을 급배가 굴러가지고 수건으로 닦아놨는데요. 예. 네. 요거가 이게 핀 게 아닌데, 핀 때가 아닌데, 피어가지고 향이, 이건 굉장히 예, 좋거든요. 그 다음에 매화호야 이게 지금 줄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. 예예 예. 여기 보면은 여기 꽃대예요. 예, 한 송이 꽃대를 버리고 한 송이 펴서 예 꽃을 내고 있고요. 이거 슈퍼댄스킨 입장이 크고요. 여기 이렇게 꽃대가 나오고 있고요. 예, 요거는 원종들이니까 뭐 시기가 별로 필요 없죠. 요거는 요렇게 고아 달렸는데 뿌리가 하나 나서 이 밑에까지 들어가요. 요거를 이제 따서 해줘야 되겠고요. 요거는 꽃대가 하나 둘, 그 치가가 여기요. 치가가 두 개가 달렸는데 치가에서도 꽃대가 나오거든요. 야폰요. 야폰 회사에서 나온 예, 제브리나. 요런데 이렇게 물이 고여 있어요. 건강한 아이들은 8시간 중에 흘러내려가니까 치가 나온 거예요. 그 잘못됐던 호접들 예, 다 무너지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다시 나오는 거예요. 그렇게 심은 아이들이 여기도 있고요. 예. 저는 이게 입장이 잘못되면은 요거를 살려고 하지 않고 새거가 나오니까 그 나오도록 이게 오래된 입장들을 찢어주어서 빨리빨리 나오도록 도와주고 있거든요. 지금 몬스테라 온도관리가 화요일부터 떨어진다 하거든요. 아니 수요일부터. 그래,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게 수요일날 떨어지면은 수요일날은 언제부터일까요? 수요일날 최저 온도가 뭐 10도다 이러면은 수요일의 시작이 언제일까요? 네. 화요일 12시 지난 이후 00시부터는 수요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하루 전날부터 날씨 관리, 온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10도까지 떨어지고 이러던데 그 각 맞추어서 조심하시고요. 호접 같은 거는요. 덴드로뱀이나 카틀레아는 하루 정도는 그렇게 요렇게 입장이 떨어졌고요. 여기 뿌리가 나고 있고요.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잠깐만요. 요렇게 가운데 찢어 가지고 쭉 이렇게 찢어 주면은 한 손 가지고 하니까 그렇거든요. 찢어 주면은 여기에서 딱 벌어지거든요. 그런데 찢어져서 딱 떼지 마시고요. 요렇게 두시면 자연스럽게 탈락이 돼요. 예. 요렇게. 예. 그래서 화요일부터 날씨를 하시고요. 저희가 택배 보낼 때도 그런 걸 적용하거든요. 수요일 날 최저 기온이 10도다 이러면 화요일 날 밤 12시 지나서 00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새벽부터,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하셔야 되고요. 저는 오전에 지금 물을 주었거든요. 물 주기는 저거는 뿌리가 있어. 물 주기는 네, 봄에 그 아침에 주시고요. 수고 로비도 인가 치가가 나와가지고 지금 제법 많이 컸고요. 저기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요. 두툼하고 위로 향하는 것은 꽃대예요. 그래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물을 주다가 보면 매달려 있는 거 이런 거는 하나씩 빼먹거든요. 그 한번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니까 걱정이 돼서 이렇게
영상을 올려봅니다. 여러분, 지금 온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. 잘 관리하셔서 슬기로운 난생활 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